어우 진짜 아 이게 참 분위기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해서 아 근데 너무 너무 오래간만이고요. 아 지금 의상이 좀 반짝거리죠? 아 제가 얼마 전에 전국 투어를 끝냈어요. 그때 이 콘서트 의상이었는데 아 끝나고 났더니 이 버릇처럼 계속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있어서 그 옷 그대로 입고 왔어요. 반갑고요. 아 지금 보니까 저 좀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거미가 하는 것도 봤고 지영이가 하는 것도 봤어요. 보면서 느낀 점은 너무나 다양한 연령층이 와서 아까 비속 속에 비친 그대는 I believe 부를 때 하필이면 한 8세 여아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막 가사를 제가 막 울고 싶지 않아. 근데 저 친구가 이 가사를 알아들을까 되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저 오늘 그래도 32년차 가수로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오길 잘했다라는 엔딩 가수로 맡았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 알고 좀 시작합시다. 도대체 어떤 연령층이 왔는지 좀 알고 좀 시작할게요. 자, 일단 연령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10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 알았어. 그렇게 많진 않아. 알았어. 자, 20대! 아, 알겠어. 이 정도.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는 좀 세지겠구나. 30대! 오케이. 그 다음에는 어르신에 속하기 때문에 난 그거보다 더 많아. 그래서 40대부터 40대 이후로 한번 해볼게. 40대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 자, 40대 이상! 이 정도면 저나 거미나 지영이와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 이게 야외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아니면 지금 너무 10대 20대가 너무 이렇게 막 진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봤는데 계속 팔짱을 끼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남자분이었는데 백지영이 내 기회 캔디 딱 시작하니까 갑자기 팔짱을 풀진 않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리듬을 아 저분은 원래 팔짱을 좋아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오늘 분위기 한번 그리고 한번 연령 말고 이제 한번 성별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 일단은 여자분만이야. 여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남자! 와 우정의 무대 이후로 이런 함성은 좋습니다. 자 분위기 좋은 것 같고요. 저 오늘 저에게 오늘 이 처음을 하는 이 콘서트잖아요. 마루 공원에서 하는 이 콘서트의 엔딩을 맡겨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추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사회자분이 발라드를 많이 부르신 분이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 막 이거 흔들렸잖아요. 저 솔직히 야외 공연할 때는 그렇게 발라드 많이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계속 앉아계셨기 때문에 별로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약간 업템포를 한번 시켜드릴 텐데 괜찮습니까? 오케이 마이크 스탠드 주세요. 마이크 스탠드.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마인드로 이렇게 콘서트처럼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인드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지영이 보러 오거나 거미를 보고 오거나 재정이를 보러 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냥 요 시간만큼은 나는 신수근 팬이다라는 그 세뇌를 하세요. 오케이? 자, 합의 본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러면 제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노래 중에서 좀 빠른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면 해볼 텐데요. 한번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콘서트에서는 약간 율동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발라드만 하지 왜 이러느냐. 그리고 그냥 뭐 좋아해 주시기보다는 약간 제가 이렇게 막 춤을 추거나 그러면 좀 안쓰러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느 순간 제가 혼자 하는 걸 창피한 것 같아서 이왕 하는 거 다 같이 한번 창피해 보자 해가지고 제 노래 중에서 몇 곡을 다 같이 하는 그런 율동을 만들었는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제 노래 중에서 로미오 앤 줄리엣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자, 이 노래 처음 동작 해볼게요. Just strike a Romeo. 예, 소리를 들으시고 자, 다 같이 Just strike a Romeo. 아, 노래는 저만 할게요. 제가 갔습니까? 아, 노래는 예. Just strike a Romeo. 나 여기 서 있을게. 예, 쉽죠? 네.
대신에 Just strike a Romeo 할 때는 이 각도가 그러니까 75도 정도를 정확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 여기서 있을게 할 때는 20cm 간격을 좀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줄리엣입니다. 줄리엣은 양손을 드는 거예요. 줄리엣! 예. 아, 그냥 이렇게 들면 고릴라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뒤집어 제껴서 줄리엣! 예. 너의 창문을 열어. 예,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Just strike a Romeo! 아, 순발력 좋으신데요? 줄리엣인 줄 아셨나 본데, 줄로미오! 이러시는데, 지금. 다시 할게요. Just strike a Romeo! 나 여기서 있을게. 줄리엣! 너의 창문을 열어. 아니, 이렇게 잘하시면서. 아까 그 팔짱 끼셨던 분도 지금 팔짱 풀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갈 거고요. 자, 두 번째 곡은 자, 엄마야라는 노래입니다. 엄마의 노래인데 아마 지금 오신 분들은 우리가 어떤 종교단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같이 하는 게. 근데 잘 보세요. 자, 엄마야는 엄마야 어떡하면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자, 처음에 수영의 배영 동작입니다. 잘 보세요. 엄마야 하면 그녀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오케이, 좋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렸을 때 했던 구리구리 멍텅구리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옆 사람과 박수를 쳐야 되는데 이쪽은 아는 사람인데 이쪽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월드컵 때 되면 그냥 막 골만 넣으면 모르는 사람도 끌어안고 하잖아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것도 우리 인연이거든요. 우리 눈인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제발 믿게 해줘 내게 짝. 옆 사람과 제발 믿게 해줘 내게 짝. 이 세상에 짝 사랑이 있다는 것을 1, 2, 3. 엄마야 이번만은 잊지 못해 다시는 사랑 못할 거야. 나의 모든 것을 걸어 짝. 처음으로 짝 정말 난 사랑을 했어. 자, 이건데요. 자, 이건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음악 없이 하니까 되게 우리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음악에 나오면 신나게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네! 저는 앉아서 못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스테이드 플레이! 자리하세요! 일어나세요! 오케이, 음악 주세요! Let's go!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 에어바이 커피! 같이! 야키야키야키!